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은 쉽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LBC에서 다양한 강좌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과연 좋은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깊은 곳,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좋은 사람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 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좋은 사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와 잘 맞아서 편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나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사람. 세 번째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무언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맞는다는 것, 잘 맞아서 편하다는 것. 이거는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면역체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선호해요. 그렇지만 외모는 닮은 사람을 또 선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다른 면역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유전자가 새롭게 태어난 유전자가 좀 다르게 태어나니까 우리가 몰살당하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면역체계를 선호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떠한 전염병에 돌았을 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복제인간이다라고 하면 그 다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몰살 전멸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자가 섞임으로써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환경에서는 저 사람을 본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저게 약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저거를 본받아서 우리가 또 생존 방식을 익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 다양함이 생존의 확률을 높여준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면역 체계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사고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아마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같이 지내기가 힘든지. 그래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좋은데 이 편하다라는 게 정말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면 좋으냐. 쉬운 예로 둘 다 닭다리 좋아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다른 부위를 좋아하면 되느냐. 실은 그게 인생에 있어서 과연 큰 의미가 있느냐. 누군가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만약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잃는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형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안을 해요. 당신은 다시는 닭다리를 못 먹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만약 닭다리만 먹는다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최고의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럼 오케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 맞아서 편하다라는 건 실은 우리가 마음을 쓰고 그리고 시간을 들이면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도덕적으로 어떠한 가치에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선 바깥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우리가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고 바꿔가면서 익숙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잘 맞아서 편하다라는 건 실은 그 사람이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잘 맞아서 편하다라는 건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제외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내 스스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받는 거죠. 자, 저 사람한테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내가 해준다는 것에서 가치를 올라가는 게 극단적으로 흘러간 케이스가 뭐냐면 잔소리쟁이가 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좋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뭐 바보 온 달을 내가 장군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과정.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뭐 해주고 밥도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런 과정.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걸 수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잔소리쟁이는 두 가지 심리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해줌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올리는 그 정신적 먹이를 먹는 거죠. 정신적으로 내가 스스로 높이는 거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으로는 만족은 못해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어.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들키고 싶진 않고 스스로도 인정하진 않는데 자기 자신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잔소리를 해서라도 높은 곳으로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케이스는 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못다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근데 자신이 못한 거를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자식도 자식의 삶이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줌으로써 무언가 가치를 얻는 것.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그 해주는 과정에서 가치를 얻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가치를 못 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 사이가 깨지나요?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되나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내가 이 좋은 사람은 두 가지죠. 저 사람과 내가 만나니까 저 사람이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라는 건 결국 자기 만족이거든요.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만족함으로써 내 삶의 원동력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주는 거를 잘 수용하고 고마워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게 해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고마워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나는 지칠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사람이 너무 잘 받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잘 받았어. 고마워. 완벽해요. 나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되나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가치를 얻는 것. 그러니까 내가 줌으로써 얻든 받음으로써 얻든 이런 것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많이들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게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어쨌건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니까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 게 아니고요. 내 기준에서 좋은 사람이었다가 내 기준에서 좋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대로죠. 받아서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대로예요. 둘 다 그대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본질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받아야 되는 변함없는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죠. 그 사람 어쨌건. 어쨌건 잘 흡수해서 좋은 사람이 됐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됐든 둘 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둘 다 하나는 지쳐버리고 둘 다 지치는 거고 하나는 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이런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재벌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귀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사귀는 동안은 내가 돈에 대해서 충분해졌잖아요. 근데 어쨌건 내가 돈에 대해서 그런 낮아졌던 생각이 높아졌어요. 더 이상 이제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 한구석에서. 그러면 그게 채워지는 순간 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돈이 많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내가 더 이상 돈으로서 가치를 예전만큼 못 느끼는 상황에서 저 사람을 보면 과연 예전만큼 좋은 사람이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고 이게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결국 저 사람 본질적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핑계를 대게 돼요. 뭐 코딱지를 맨날 판다더니 뭐 이런 거 사소한 것들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다시 그 사람이 가졌던 가치가 커 보이죠. 그러면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건 좋은데 이거는 상당히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나는 왜 항상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좋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나에게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마다 개인적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사람은 존재해요 분명히. 근데 그 좋다라는 게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거든요. 저는 누군가한테 100점이고 누군가한테 0점일 거예요. 그런데 나를 100점을 여기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언젠가 나를 0점을 여기게 될 거라고요. 그럼 나는 좋은 사람에 따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한 게 없어요. 이게 좋은 사람을 바라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어떤 사람과 좀 잘 맞는구나.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뭐 재벌을 만난다 어떤다 했지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으면 좋은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근데 그거는 또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보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결론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좋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게 실은 한 가지의 이야기고 이거는 결국
자기가 너무 주관적으로 사랑을 받고 자기가 변한 것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웠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이야기처럼 시작해서 좀 무겁은 심리 이야기를 좀 풀어내게 됐네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LBC에서는 이렇게 대화와 심리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모일 공간과 장소도 마련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